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했던 에스더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면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로 살다 보니까, 그리고 또 목회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 자신을 이 목회를 통해서 한번 증명해 보고 싶은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저같이 뭐 부모님들도 다 예수 안 믿고 또 누구 도와준 사람도 없는 사람이어서 저망 가운데 목사님, 자제들 중에 목사님 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향한 승부욕이 저 가운데 있어요. 너희들은 아버지가 밀어줘서 좋은 곳으로 이렇게 보내줘서 그렇게 사회 가고 있지만 나는 완전 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질것 같지? 결국은 내가 이긴다. 그걸 내 사역과 인생을 통해서 한번 증명해 보이겠다. 이런 시기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어요. 솔직히. 이 승부욕이 잘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또 주변에서 부추겨요. 목사님, 초심을 지켜주십시오. 목사님, 끝까지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멋지게 사역해 주시고, 낮은 곳으로 가셔서, 목사님, 끝까지 신실하게 걸어주십시오.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응원하고, 그렇게 저를 막 이렇게 부추겨요. 하니까 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솔직히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너희들은 다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의 목회지를 찾아가 갔지? 나는 낮은 곳으로 간다. 이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요즘도 막 이렇게 들끓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초심을 안 지키기로. 환경과 여건이 바뀌면 거기에 맞추어서 적당히 변할 줄도 아는 것이 좋은 신자더라고요. 내가 왜 초심을 지키려고 하는 건지, 내가 왜 멋지고 낮은 곳을 끊임없이 갈구하고 있는 저 자신을 보니까 너무너무 부끄럽고 변형된 형태의 저의 욕망의 실현을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더라고요. 이것이 목사로 살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는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저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김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요. 교회 규모가 개척해서 어느 정도 지점에 가면 그 규모에 맞는 운영이 사실 돼야 되거든요. 근데 처음 개척하셨던 분들은 다 비전만 붙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목사님 변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성도들을 설득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설득할 때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냥 비전 따라 나는 간다. 이렇게 하면 사실 굉장히 나이스 아주 쉽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상처를 입잖아요. 그죠?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안 아프게 할까? 이런 게 이제 우리의 목회자들의 마음인데 점점 하다 보면 이게 자기 비전에 대한 포기가 안 되니까 누가 아프더라도 사실 눈 감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들은 안 가면 된다. 예. 그리고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감정조차 없을 때가 있어요. 제가 왜 이걸 설명하냐면 제가 지금 그 일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제가 이렇게 새벽 기도회 때 설교를 했어요. 나는 죽고 싶지 않아요. 난 당신들 위해서 죽고 싶지 않아요. 나는 이제 더 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어떤 새벽 기도 설교를 했는데 그 아주 작은 일들이에요. 내가 이전에 했던 것들에 대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나를 이용한다는 생각이 들 때, 예. 어떤 재직회를 하는데 성도들 얘기가 전부 다 제가 했던 선한 행위가 이제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되어 딱내 앞에 나타날 때, 손에도 다 감사하며 견딘 것 같은데 이제는 그것 때문에 이 일은 못합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분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내가 정말 내 속에 여전히 보상받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여전히 있구나. 죽어야 될 부분이 요 보상 내지 인정에 대한 욕구, 이것이 내 속에 노출되고
그것과 지금 이번 한 주 내내 실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설교를 올라갈 자신이 없어요. 이미 새벽 기도할 때 난 너희들 위해 안 죽어 이렇게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 정말 괴롭습니다. 네. 굉장히 솔직한 실전의 고민을 나눠주셨어요. 네.